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을 맞이해서 네네. 계속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을 네, 다뤄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 외관도 그렇고 기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에이프.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빈티지 테이프 딜레이 아날로그 섹션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정확하게 재현해낸 페달입니다. APE는 APE 아날로그 프리앰프 익스퍼리먼트의 약자라고 하네요. 연주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다양한 딜레이와 직접 연결하거나 샌드리턴 방식으로 연결하여 에코플렉스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페달입니다. 에이프는 프리앰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아날로그 서킷에 테이프 헤드 시스템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페달로서 DC-to-DC 컨버터를 사용하여 9V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했을 때도 실제 에코플렉스와 마찬가지로 22.5V에서 실행이 되므로 노트와 노트 사이가 매우 깨끗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에코플렉스의 자연스러운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찾고 있지만 그 크기나 까다로운 관리 사용법에 아쉬워했던 연주자들이라면 매우 탁월한 선택이 될 페달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디지털 딜레이죠. DD7을 연결을 해놨고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셔도 되시고 샌드리턴으로 연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각자 장단점은 있지만 저희는 오늘 직렬 연결로 해서 얼마나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샌드 리턴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믹스 기존의 시그널과 에이프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리핏 기존의 딜레이 시그널을 받아들인 후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합니다. REC 기존의 시그널 게인을 제어하고 테이프 딜레이 강도를 조절합니다. 아래 보시면 루프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요. 루프 스위치가 작동되면 REC 노브는 고음 부스터로서 역할을 합니다. 온오프, 에이프를 켜거나 끕니다. 일단은 저희가 DD7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네. 다시 켜볼게요. 네. 하이엣지가 확 살아나죠. 그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페달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냐. 이미 이제 에코, 테이프 에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페달을 구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이거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 페달이고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테이프 에코 딜레이 같은 경우에 이 노트와 노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 샤한 그 특유의 노이즈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노이즈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이프 에코 만의 그 따뜻한 감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라는 네.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페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한 번만 가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딜레이까지 끄고요. 일반적인 클린 사운드와 이 에이프를 밟았을 때의 클린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를 네. 우선은 클린 사운드입니다. 엣지가 있죠. 이렇게 지금 루프 스위치를 밟았을 때 여기 REC 노브가 고음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많이 꺾으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페달을 봤을 때 연상이 됐던 제품이 있어요. 그 카탈린 브리드에서 나왔던 베레포크라고 이 역시나 에코플렉스의 프리 부분을 따로 떼서 만들었던 그런 스타일의 빈티지 프리앰프 스타일의 네. 이펙터였거든요. 그게 연상이 되기도 했고 이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에다 물려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독립적으로 테이프 에코 페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이 가장 즐겨 쓰는 디지털 딜레이에 요거를 많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딜레이를 다시 켜고요. 리핏 한번 많이 줘 볼까요? 네. 하긴 하네요. 처음에 은총 씨랑 저랑 이 테스트를 먼저 해봤는데 그때는 느낌이 좀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애매하다는 건 사운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적성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운드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믹스를 좀 더 일반 디지털 딜레이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 DD7에 피드백을 많이 줄이고요. 믹스를 많이 줘서 느낌을 한 번만 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루프 채널 켜져 있네요. 네. 루프 채널 꺼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택이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 연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 역시 누군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은총 씨나 저처럼 딜레이가 워낙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빈티지한 아날로그 이펙 딜레이도 가지고 있고 이 테이프 에코 쪽도 가지고 있고 디지털 딜레이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딜레이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딜레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운드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스위치만 눌러서 이렇게 시대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에이프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제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에이프에 대한 이제 한 주평은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페달인 것 같은데 이걸 잘 활용하기에는 제가 아직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요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가 뭐 혹은 이제 뭐 턴앤테크 시간에서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될 기어 중에 하나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더좀 자체롭게 좀 실험을 해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페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스위치 하나로 바뀌는 사운드의 온도차라고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뭐랄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페달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연주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한 40년 전으로 돌려보내버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답지 않게 기존에 활용했던 페달들,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페달과 사운드에 우리가 약간의 느낌을 입히겠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발걸음 자체가 이 사운드에 정말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된 그런 완성도 있는 사운드를 연출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0!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저희한테 이전에도 큰 감동을 줬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개발과 연구를 멈추지 않고 왠지 최근 포커스는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앰프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앰프에서 출발한 브랜드고 앰프에 집착을 하는 브랜드임은 맞아요. 사실이었지만
이 꾸준하게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리뷰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그 저희 이제 스타일 자체가 뭐 그냥 그렇네요 끝냈는데 제이로께서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브랜드들이 몇 있죠. 네, 그래서 저번 다음에 한번 좀 공부를 좀더 해서 뭔가 저희가 놓쳤던 게 있다면 또 다시 한번 또 보충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